안녕하세요, 강소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규태 프로와 함께 오늘 퍼팅 레슨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볼까 봐요. 네. 네, 일단 스타트 라인이 이게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이게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이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스타트 라인에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내가 방향 설정을 잘 했는데 페이스 컨트롤이 안 돼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제 스타트하는 경우 그리고 애초에 내가 원하는 지점을 보고 시작을 하지 않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서 일단 제가 소연님 치시는 걸 보고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이제 더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간단한 팁에 대해서 네,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인생 퍼터를 찾았거든요. 이 인생 퍼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네. 맞은 건 아니에요. 사실 의도한 대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네. 크게 뭐 미스는 안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세 번의 퍼터를 봤는데 방향은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라이스 라이 경사도 잘 읽으셨고 근데 이제 두 번째 공이 조금 닫혀 맞는 게 보여서 네, 스타트 라인은 잘 보는데 임팩트 순간에 페이스 컨트롤이 조금 안 되지 않나 싶어서 네. 제가 이제 그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네. 간단한 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소연님의 그립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정그립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손이 왼손보다 아래쪽에 지금 떨어져서 잡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두 손의 단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일관성은 좋고 페이스 컨트롤도 잘 돼서 저는 이 두 손의 높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서 이걸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오른손이 네. 왼쪽 손가락 가운데 중지랑 약지를 조금 겹쳐 잡는다는 느낌으로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스윙할 때 자체가 약간 불안함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조금 이 안정감, 흔들리는 게 조금 적어지거든요. 오! 들어갈 뻔했어. 오, 그래서 네. 지금 왼손 그립은 굉장히 잘 잡으세요. 네. 근데 이제 오른손이 너무 아래쪽에 위치해서 제가 이제 그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의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또 있어요? 스트로크 하실 때 보면 네. 임팩트 순간 백스윙 때는 잘 들어놓고 내려올 때 이렇게 하체가 같이 돌아가는 그게 이제 퍼터 할 때는 좀 안정적으로 잘 잡혀야 되는데 네. 요 하체가 열리는 것도 또한 왼쪽으로 좀 스타트 라인을 만들어내는 패턴 중에 하나라 네, 하체도 조금만 더 두 가지를 다 좀 신경 써보실게요. 그래서 오른손 조금 올려잡고 하체는 무릎이 항상 정면 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상체로만 오케이. 지금 거 잘하셨다. 스윗 스팟에 맞췄더니 진짜 원하는 방향대로 주르륵 가네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소연님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게 원포인트 레슨을 딱 봤으니까 지금만 잠깐 잘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조금 더 제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연습이 없을까요? 일단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퍼터 연습을 굉장히 지루해 하세요. 그렇죠. 연습을 많이 안 하시게 되는데 그것 또한 실력 향상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 그래서 좀 연습을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리와 방향을 둘 다 네. 연습하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방법인가요? 빙고예요, 빙고. 정해진 칸에 골프 공을 쳐서 저희가 이제 세로 줄 또는 가로 줄, 대각선 줄 해가지고 자기 영역에 퍼터를 쳐서 집어넣는 게임입니다. 오. 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 전에 저희가 이겼을 때 어떤 상품이 있나요? 제가 이기게 되면 뭐 경품을 걸고 네. 하자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이기면 저는 이 퍼터를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정말요? 네. 그렇다면 저도 질 수 없죠. 저도 제가 이기게 되면 이 퍼터를 구독자분 한 분에게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퍼팅 연습기까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팅 연습기? 네. 그럼 저도 똑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흥미진진한데요. 혹시 누가 이기게 될지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저희가 이제 공을 골라야겠죠? 네. 볼을 두 가지 타입을 준비했는데 프로님은 어떤 볼을 선택하시겠어요? 지금 360 트리플 트랙, 그다음에 트루 트랙 볼이 있는데 저는 트루 트랙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트리플 트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먼저. 제가 먼저요? 알겠습니다. 네. 먼저 하시면 네. 제가 보고서 네. 보고서지. 자,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돼. 오케이. 약간 컸어요. 네. 네. 번갈아 가면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핸들을 안 드려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아, 네. 오케이. 동등한 조건으로 그래도 제가 질 수 없으니까. 오. 들어왔다. 저는 가운데 집어넣네. 아, 제일 좋은 데 가셨잖아요. 아. 가운데가 유리하죠. 그러니까요. 제가 저기를 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뺏을 수 있는, 방해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유리하게 시작하네요. 그만! 안녕히 가! 아. 그러니까 하체를 좀 더 잡으셔야겠어요. 아, 하체. 네. 제가 너무 일단 유리한 상황이 있어서 편하게 쳐야겠다. 또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 되게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버터가 너무 좋네요. 들어가기만. 네. 아, 집어넣을 의도는 없었는데 저게 조금 셌네요. 네. 제발. 제 선택지가 하나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제일 어려운데 제가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데 네. 넘어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아, 이거 들어가기만 하면 어떡해. 아까는 봐준 줄 알았거든요. 네. 이제 아, 아닌 것 같아. 이번에 진짜 실수. 와, 저 집어넣을 생각이 없었는데. 프로님 게임을 좀 이거 아시네요. 홀로만 들어가게 만드셨나 보다. 네. 아, 그러네요. 큰일 났네요. 아! 이것도 들어가. 아, 저는 멈출 줄 알았는데. 아, 실제로 나이스 버디인데. 어, 진짜 들어가기만 하게 만든 거 아니야? 켈러의 오디세이? 일부러 안 넣기는 또 처음인데. 스톱. 라라라. 아, 이게 어렵네요. 네. 아, 지금 진지하게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핸디를 좀 드려. 아? 네. 더 집중해야겠네요. 오. 저기. 너무 어려운 곳이야. 근데 이거 내가 갑자기 불리해졌는데. 우측 스톱. 아! 잘 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레슨을 받았거든요. 제가 지면 다시 촬영 가능한가요? 안 돼요. 아, 너무 세네요. 그렇게 되면 저를 마지막 하나 치고 승부가 안 나니까 공을 다시 가져와서 쳐야겠네요. 또 들어갔다. 아, 이거 어떻게? 또 들어갔다. 아, 이거 어떻게? 그렇네. 오케이, 다시 한번 공을 가져오고. 아, 집어넣기만 하네. 좋은 거죠? 그럼요. 마지막이니까 제가 네. 야심차게 라인 놓기 있어요? 라인을 좀 보겠습니다. 네. 프로님도 보고 싶으시면 보세요. 자, 뒤에서 컨닝을. 그럼 저도 라인 한번. 저희 진짜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진지한가요? 선물 받아야죠. 네. 혹시 설마 저 방해하시러 가는 건가요? 아니요. 오케이. 아니네. 지금 살짝 방해를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네. 일단 동등한 상황. 네. 너무 약했다. 네. 아, 세다. 아, 세다. 네, 이건 좀 세게 맞아. 아니야. 나의 작전이었는데. 아,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다른 데는 많이 약하네. 그거 뺏으면 안 되는데. 진짜 아쉬워.
괜찮은데. 어, 전 가야 되는데. 오케이. 이겼습니다, 제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규태 프로 우승! 아, 제가 지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어쩜 저렇게 홀컵을 계속 잘 넣으세요. 제가 그 홀로 아, 진짜 끝났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네. 박빙으로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네. 했죠? 아니, 제가 진짜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사실 김규태 프로가 너무 잘하기도 했지만 예쁜 마음으로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오디세이 퍼터를 구독자분들에게 선물도 드릴 건데 퍼터 한 개와 또 연습기기 세 개까지 해서 총 네 분에게 선물을 드릴 거죠. 네. 어떤 분들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죠? 오디세이 트라이빔 퍼터의 핵심 기술명을 퀴즈로 낼 텐데 그거를 이제 맞춰주신 네 분을 추첨을 해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주택구알 잊지 마세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